항공분야 40년 경력, 99.9% 합격 보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론 교육 전문가 김대광 강사입니다. 택시를 몇 년 안에 직접 타볼 수가 있을까요? 자율주행 차량과 함께 모빌리티 양대 산업으로 꼽히는 항공 모빌리티 개발에 우리 기업들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소방 구조용 드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불이 난 곳의 위치만 입력하면 동시에 수백 대가 날아가서 물을 뿌리는 기술도 만들어졌습니다. 드론이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는지 정영재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48조 이상 성장하고 있는 드론 시장. 드론 조종사, 드론 개발자 등 드론과 관련된 직업들이 미래 유망 직종으로 꼽히고 있죠. 정부는 세계 드론 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각광받고 있는 직종은 드론 사업가로 농약 방제, 항공 촬영, 드론 교육원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육군 드론 부사관, 경찰관도 도전 가능하다는 점. 미래엔 드론 택배, 에어택시 운영 등이 지대한 적군과 발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드론을 통해 변화와 혁신 현장의 일원으로서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전면허도 따기 힘들다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실기 준비 시 기본 비행수를 포함해서 비행 코스가 숙달될 때까지 함께 하니까요. 1대1 실기 교육 코칭으로 면밀하게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설명으로 합격까지 책임 보장하겠습니다. 드론 전문가 김대광이었습니다.